안녕하세요. 저는 토익 990 만점을 받은 YBM 어학원 모델 박소현입니다. 제 대학교 앞에 YBM 어학원이 있어서 등교 합류할 때 항상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것도 있었고 토익을 공부하게 되면서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았었는데 학원 또는 인강을 많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질문이 좀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강으로는 하고 싶은 질문을 다 못할 것 같아서 학원을 다니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YBM 어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원에 가서 주 5일반 수강 신청을 했어요. 주 3일반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나머지 이틀 동안 제가 공부를 또 안 할 것 같은 걱정이 돼서 저를 더 채찍질하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그날 선생님이 내주셨던 숙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숙제를 하다 보면 저는 질문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15분 정도 질문 타임을 가지면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으려면 제 부족한 점을 일단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공부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질문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캐치해 주시거든요. 너 이런 부분이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그 다음날 또 수업을 듣고 또 숙제를 하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으로 공부를 했더니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토익 공부를 하면서 매번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제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올라주어서 공부할 맛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세 번째 시험부터인가 975점을 딱 받고 나서부터 계속 시험을 봐도 같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한계인가? 975점, 아, 높은 점수지.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주변에서도 수현아 너 975점이면 정말 높은 점수야. 그만하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계속 같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공부할 맛이 안 났어요. 토익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토익 공부를 했던 이유가 수의대 편입 합격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필요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975점이 충분히 높은 점수기도 하지만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토익 점수에서만큼은 조금 더 1, 2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메리트를 갖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제 주변 친구들은 취업도 하고 저보다는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슬펐어요. 부모님한테도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토익 만점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걸 무시 못하잖아요. 990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슬럼프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줬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강이랑 복학으로만은. 저는 질문이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질문 타임 갖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질문을 함으로써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번 본 시험에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데 답이 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하고 선생님과 피드백을 나누면서 복습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학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원이 아니었다면 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토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인터뷰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